안녕하세요. 네이키트의 실험으로 알아가는 아두이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두이노 우노의 전원을 공급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아두이노 우노, USB 케이블, 9V 배터리와 전원 케이블, 12V 1A의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겠습니다. USB 케이블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USB 케이블의 B타입 단자 부분을 아두이노에 연결하고 A타입 단자 부분을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전원이 공급된 후 아두이노에 LED가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9V 배터리와 파워핀 그룹의 V-IN 핀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V-IN 핀 헤더에 플러스 전원선을 연결합니다. 마이너스 전원선은 GND라고 적혀있는 그라운드 핀 헤더 두 곳 중 하나에 연결합니다. 9V 배터리를 전원 홀더에 연결하면 아두이노가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콘센트에 어댑터를 연결하고 어댑터의 전원 잭을 아두이노 전원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과 똑같이 아두이노에 전원이 공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구조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면 아두이노의 USB 커넥터는 USB 케이블을 이용해 PC와 연결할 때 사용하고 데이터 통신은 물론 연결 시 PC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LED가 깜빡이는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두이노의 TX-RX LED가 통신을 하고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원 잭입니다. 일반적으로 9V 건전지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PC와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아두이노를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콘센트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9V 전원을 공급할 때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핀에 연결되어 있는 V-IN 단자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두이노에서 권장하는 전압은 7V에서 12V 사이입니다. 12V를 넘어가는 전압을 사용할 때에는 아두이노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